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태어난 휘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북군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전투에 투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령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탄 파편에 맞아서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그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괴로워하던 그가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을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그에게 오더니 혹시 저 죽어가는 소년 병사가 한 명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휘틀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년 병사가 상태가 계속해서 위급해지고 이래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저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호흡이 정말 멈추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소년 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휘슬은 그 소년의 얼굴을 보았는데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닌 평화스러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그 마음이 휘슬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그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휘틀은 자기의 한 팔을 잃고 너무나도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이 편안하게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짓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주옥 같은 찬양시를 휘틀 목사님이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청지기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자세는 재물이 아닌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귀에 이 살림을 맡은 청지기 종이 자기 맘대로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그를 청지기에서 사직하게 하는 해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 자신의 소유를 허비하는지 허비하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컨펌하고 이제 너는 청지기 역할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기한을 줘서 자신의 일을 정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남아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5절 이하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요? 오늘 그 앞절에 보면 자신이 이 청지기를 그만두고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또 사람들에게 구걸하자니 부끄럽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얼마 빚졌소? 라고 묻고 저는 1억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쓰시오. 그리고 당신은 얼마 빚졌소? 저는 쌀 100가마 빚졌습니다. 그러면 80가마라고 적으시오. 이러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날에 그냥 우리가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롭게 한 것이 꼭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퍼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미래를 준비했던 그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그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멀리 서서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하며 뛰면서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귀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자세히 보니까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살림, 분깃을 먼저 가져다가 그것을 먼 곳에서 창기와 함께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날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둘째 아들을 저렇게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주죠.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었냐면 자기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아버지 돕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어 잔치 베풀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재산을 다 날린 둘째 아들에게 왜 저렇게 후한 대접을 하시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재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중요할까요? 둘째 아들 동생이 중요할까요? 그 첫째 아들에게는 그 둘째 아들 돌아온 것보다 돈을 날린 그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돈이 중요했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중요했을까요? 그 모든 재산을 날린다고 해도 그 둘째 아들만 돌아온다면 그 아버지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돈보다 이 영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의 그 직업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재물을 중요시 여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예? 돈?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해요? 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이 아닌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만약에 그가 돈을 중요시 여겼다면 마지막까지 그 주인의 돈을 착복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재물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빚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주는 그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원하십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지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 한 생명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에서 재물이 아닌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한 해,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오너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사랑을 베풀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재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들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누구 것이라고 하죠? 내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은 어떤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재물은 다 불의한 재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친구 사이가 힘들죠. 누굴 만나서 밥 먹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친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전도하게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한 시간, 재물, 건강,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친구를 사귈 때 9절에 보시면은 저희를 통해서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옆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섬겨 주었던 그 영혼, 그 친구가 바로 우리의 변호자가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으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이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옳은 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으시죠. 그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가 오셨는데 60대 부부가 오셨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부부를 봤는데 너무 금슬이 좋아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에게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 볼 때는 남편과 아내 뭐 판단하긴 그렇지만 외모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이 남편이 월등하게 아내보다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그 남편한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부부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 공부만 하다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취미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짜증만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좀 못 배웠다고 매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 대들고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도저히 살기가 어려워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고백하기를 자기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소원은 이혼해서 사업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으니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신학이라도 해서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여기서 멀리 떠나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땅끝은 바로 내 가정이다. 내 가정이 바로 땅끝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땅끝이 바로 너의 가정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남편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안 통하고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까지 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이 아내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을 하기를 이제는 제가 아내한테 뭐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만 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밥을 안 해줘도 왜 밥 안 주냐고 하지 않고 여보 우리 외식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옷을 아내가 잘 못 입어도 아니 왜 옷을 그렇게 입냐고 투정하지 않고 여보 오늘 그 옷 참 개성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 청소 안 해도 이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보 힘들지 내가 청소할게 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선교사의 마인드로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믿던 아내가 정말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안 해도 예쁘고 화장을 안 해도 예쁘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예뻐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아내에게 정말 재주가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좋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에게 진짜 집사님 아내는 복이 참 많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값지게 하시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깨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고 물질이 아닌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칭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는 친구를 사귀는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동원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변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이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